저는 오늘 그중에서 특히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저희 그 썸네일에 얼굴도 제가 오늘 붙여 놨습니다만은 윤상현 의원은 4선, 5선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당의 중진입니다. 선거의 천재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당에서 쫓겨나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어서 돌아오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오뚜기 같은 분이죠. 수도권에서만 당선되고 있고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당의 이름이 없어도 국힘당이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그야말로 국힘당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지자들이 있는 분이고, 어느 지역에서도 오늘 저녁 밥 먹자고 전화를 하면 100명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윤 의원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100명이 뭐야? 300명이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전국적인 지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물론 뭐 지역구에는 지지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국힘당 이름을 달고 나가지 않아도 당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힘당 안에 당내 행사에 출마를 하면 꼴등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네 명이 출마했는데 수도권에서 불굴의 당선자인 윤상현 의원이 놀랍게도 꼴등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야, 윤상현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절대 당선의 그 힘을 생각해 봐. 절대적으로 국힘당이 안 되는 데서 되어 올라오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인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TK가 아니고, 대구 경북당이 아니고, 물론 이런 설명은 가능합니다. TK당, 대구 경북당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대구 경북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아니잖아요. 원희룡은 제주도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도 아니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꼴등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얘기는 오늘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려고 꺼내는 겁니다. 비난을 좀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 저는 윤상현 의원의 그런 거, 정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역구 바닥바닥을 훑고 다니는 그게 그 노력이 아까워서 이런 고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열정이 아까워서 국힘당에서 썩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이런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판의 요치는 뭐냐? 윤상현 의원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번에 당신이 한동훈을 제대로 요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요리하는 사람으로 원희룡이 튀어나왔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무슨 뭐 한동훈하고 척진 것도 아닌데 지금 들어서, 올 들어서 계속해서 한동훈하고 싸움을 지저분한 싸움을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대안인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별로 이미지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고 대적하고 시쳇말로 까고 조지는데 가장 정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윤상현 의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정규재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속으로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빤히 보이잖아요. 왜? 한동훈을 정면에서 제대로 까면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은 한 묶음이거든요. 서로가 지금은 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해도 평생의 경력이 윤상현 사수, 한동훈 부사수, 그 쫄병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전비, 한동훈이 평생 특히나 최근 정치검찰로서 엉망으로 해왔던 정치검사 한동훈을 직격을 하면 그게 바로 윤석열을 직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틀렸나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약간 꺼내려다 말고, 꺼내려다 말고. 토론을 보면 그렇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근데 얘기를 꺼내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김경률의 지시와 김경률의 조언을 따라서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 탄핵에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집어넣고, 왜 김경률이 이때까지 해온 일이 그것만 해왔으니까, 참여연대에서.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내고, 삼성을 거기다가 끌어다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일 도저히 연결고리가 안 나와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한동훈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청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엮어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엘리엇한테 소송도 당하고 엉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지금 정치 검찰들은 삼자뇌물 만들어내고 이 정치 검사의 말 못할 비리에 대해서 이 정치 검찰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얼마나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폭로를 해야 되는데. 그 하려고 딱 보니까 한동훈 딱 뒤에 윤석열이 서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을 못 여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 좋은 경력과 파이팅 정신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 별볼 일이 없어지는 순간, 이유, 그럼 바로 이것 때문이죠, 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상현 의원이 당은 당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만일에 당대표로서의 뜻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할말 못하고 입을 탁 자꾸를 잠그죠. 그렇게 산동훈이가 대표가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해서 당과 정치를 얼마나 더 나쁘게 만들었는지 또 속을 끓이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또 속을 끓이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윤상현 의원에게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알거든요, 스토리를. 그럼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엄정하게 비판을 하고 당을 세워야 되죠.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퇴장이지만 저는 대통령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퇴장합니다만은 당은 계속됩니다. 당은 계속됩니다. 당인으로서 충성을 바쳐야 할 곳이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고 당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